예, 창세기 4장입니다. 아담 야다 하와 이스토 왔다 하르바텔렛 카인 왔도메르 카니티 이스 엣 아도나이. 다시 듣겠습니다. 아담 야다 하와 이스토 왔다 하르바텔렛 카인 왔도메르 카니티 이스 엣 아도나이. 하담이요. 아담이 야다 알았습니다. 에트 하빠. 하빠는 하와죠. 하와라고 안 읽고 하빠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셰토는 이샤가 아내잖아요. 그렇죠? 이샤 플러스 바브, 점유사가 붙었죠. 그의 아내 합바를 야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하르, 그녀가 이제 다하르는 하라가 이제 다하르가 됐죠. 그녀가 임신하였다, 아이를 가졌단 말이죠. 하라는 아이를 갖다. 그리고 와 델레드, 아이를 가졌고 하라 했고, 그 다음 델레드 아이를 놓았다. 야라드는 아이를 놓다 말이죠. 야라드 아이를 놓다. 에트 누구를, 그래서 누구를 낳았냐면 카인을 낳았어요. 카인. 예. 그래서 바, 그래서 도메르, 그녀가 말을 하였다. 뭐라고 말을 했냐면 카인을 낳으면서 카니티라고 했어요. 카니티. 내가 이 카니티는 갓나에서 왔고요. 내가 샀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구입하다, 샀다, 구속하다, 뭐 그러니까. 근데 이것은 이제 또 가나가 얻었다. 개정에서는 내가 등남하였다. 왜냐면 카니티 이시 했으니까 등남했다, 아들을 낳았다라고 했는데, 이제 소유하다, 가지다, 얻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는 그 아기를 낳는 그 아픔과 수고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하와가, 내가 그래서 이제 아이를 얻었다 이렇게 됐어요. 나는 이제 다행이다 이렇게. 에트 아도나이. 에트 아도나이는 여기 보면은 이제 from 아도나이라고 영어로 자막을 했죠. 예. 에트는 누구를도 되고요, 또 from도 되고요, with도 돼요. 그러니까 주님에게서도 되고요, 또는 주님과 함께도 되고요. 예. 어떤 버전에서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이시아하고 에트 사이 동사가 하나 있으면은, 만약에 있었다면, 하나님을 섬길 사람을 내가 얻었다, 뭐 이렇게도 할 수가 있겠죠. 뭐 해석하기 나름인데, 내가 얻었다, 이시 에트 아도나이로 그냥 연달아서 읽을 수도 있고요. 이시 하고요, 끊고 에트 아도나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아도나이께서 이 씨를 선물로 주셨으니까 가니티 내가 얻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겠죠? 예. 그래가지고요. 토세플라레뎃 엣 아히벳 하벨 바이히 헤벨 로엣손 베카인 아야오벳 아다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토세플라레뎃 엣 아히벳 하벨 바이히 헤벨 로엣손 베카인 아야오벳 아다마. 예, 그런데 2절에 드디어 이제 토셰프는 야사프는 더하다죠. 더해서라는 단어를 썼네요.
더해서 라 레데트, 레데트는 야라드, 야라드는 노타, A를 노타였고, 그쵸? 야라드. 아까는 동사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하라하고 야라드가 같이 나왔죠. 그러니까 A를 가졌고 그 다음에 A를 놓았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애를 가졌다는 단어는 없고요. 더하여서 놓았다라고 했죠. 더하여서 놓았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갈로에서 디스탄 이번에도 놨다. 뭐 이렇게 했네요. 이게 쌍둥이 일런지 아니면은 1년 있다가 놓은 건지 몇년 있다 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바에 시간 차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오랜 시간이 갈 수도 있었죠. 아니면은 연달아 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누구를 at 아히브는 아흐는 형제죠. 형제 아들 낳는데 또 아들 낳았다는 거죠. at 누구를 하벨을 낳습니다. 하벨을 이름이 하벨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가인이라고 됐는데 내가 듣겠다 했는데 이것은 하벨이라는데 하벨은 이 뜻이 헛되다, 헤벨이 우상이다, 헛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또 한숨. 그래서 이 하벨은 이름대로 좀 짧게 살았죠. 그래서 바예히 되었다. 헤벨은 되었다. 뭐가 됐냐면 로에촌이 되었다. 로에는 라아에서 왔고요. 라아는 보다죠. 보다인데 이제 라아는 먹이다. 죄송합니다. 라아는 먹이다. 그래서 이수는 이제 분사형이 되었으니까 이제 로에가 되면서요. 이제 양치는 자 됐죠. 양치는 자. 촌, 양을 그 당시에 양은 그 양고기를 먹진 않았잖아요, 그쵸? 그 양젖은 먹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양고기는 안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 촌, 양도 되고 염소도 되고 작은 가축도 되고요. 일단 양떼로 해석을 하고, 그래서 로에 촌에서 양떼를 치는 자, 틀을 얻으려고, 가죽을 얻으려고 할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또두 번째, 또 아벨이 하나님께 이제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양을 쳤을 수도 있죠. 그래서 왜 가인, 그런데 가인은 하야였었다. 오베드는 아바드는 숨기다인데요. 숨기다도 되지만은 뒤에 아다마, 땅이 왔을 때는 땅을 숨기는 자, 즉 땅을 경작하는 자였다 라는 거죠. 그래서 땅을 경작하고 있었다. 이제 3절 가겠습니다. 바이힘 미켓시야밈 바이야베 카인 미페리 하다마 민 하라도나이 다시. 바이힘 미켓시야밈 바이야베 카인 미페리 하다마 민 하라도나이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3절에서 바이히 있었다 되었다 하야는 있었다도 되고 되었다도 되었고 되어졌다도 되고 뭐 그런 일이 발생했다 뭐 이것저것 다 되죠. 그래서 미케츠 야미 날에 때의 날들 복수형이죠. 요메 복수형 날들의 미케츠 캐츠는 끝이잖아요, 그렇죠? 끝단에 끝에. 그래서 이게 해석이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개역 개정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또 시간이 지나서 세월이 흘러 그리고 뭐그
그 현대인의 욕구는 뭐 추수때가 돼요. 이 캐치를 추수때가 돼요. 추수때가 돼요라고 했고요. 영어는 그냥 end of days죠. end catch of days. end of days의 연말에 뭐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날이 왔어요. 어떤 날이 왔는데 끝의 날이 왔는데 마야베 그가 가져왔다. 카인은 가져왔습니다. 뭘 가져? 미페리 열매들로부터 열매로부터 페리는 열매잖아요. 그래서 열매로부터 가져왔습니다. 어떤 열매냐면은 아다마, 예, 아다마의 페리로부터 가인은 가져왔습니다. 무엇을? 민하 라 아도나의 민하를 가져왔습니다. 민하는 곡식제물도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예물도 되고요. 오프링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나라끼리 민하를 드리면은 이제 그게 되죠. 곡물, 조공을 바치다 할때 민하이죠. 그리고 또 민하는 또 그냥 모든 예물을 통칭해서 민하라고 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민하는 아담의 페리로서 민하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절에 그런데 왜 그러나 그리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헤벨은 아벨이죠. 아벨 동생은 헤비 가져왔습니다. 예, 발음도 비슷하죠. 헤벨 헤비 헤비는 보는 오다 가다인데 여기서 희필령 그러니까 사역형이죠. 사역형이면 가져오다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에비 그가 가져왔습니다. 감후 미 베호로트 촌노. 감은요, 감은 또한이라는 뜻이고요. 또한도 되고 참으로도 되고요. Indeed, 참으로, 또한, 심지어, 좀, 이게 강조도 돼요, 감. 참으로, 정말로, 그가, 미 베콜로트, 베콜라는요, 베콜라는 첫째의, 첫 새끼라는 뜻도 있고 장자, 예. 초태생, 예. 초태생은 하나님 거잖아요, 그렇죠? 이그 헤벨은 아다, 그러니까 아벨은 그 둘째잖아요. 둘째지만은 첫째 거를 가져왔어요, 그렇죠? 왜냐면 첫째였던 가인은 첫째인 그 짐승 양을 가져오진 않고 그냥 그 베리를 가져왔죠. 베리 곡식을 가져왔죠. 그래서 미 아이고 미 베호로트 첫째들 중에서죠. 복수형의 첫째들 중에서 촌노 양한 마리를 그의 양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 그리고 메 헤레베헨 예, 매는 이게 그 프라임이죠. 또는 오브. 헤레브는 기름. 기름을 가져왔습니다. 헤레브 헨 해서 그것들의 기름이죠. 예, 그것들의 복수 이게 복수형이네요.
그러면 그것들의 복수형이니까 양이 한 마리가 아니었네요. 그쵸? 양을 한 마리 가져온 게 아니고, 이 초노는 양떼고, 그쵸? 이거는 또, 이것도 복수형이잖아요. 그쵸? 베어로트 복수형이니까 양을 여러 마리를 들였네요. 그쵸? 레브. 예. 여기 보면, 양첫 새끼와, 기억 계정에는 수는 양첫 새끼와 그랬고요. 그 다음에, 새 번역은, 새 번역 양떼 가운데서 맏배의 기름을 바쳤다. 예. 아, 예. 뭐, 하여튼, 그 험정력 성경, 한글 험정력 성경은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들 중에서 가져왔다. 예, 복수형을 좀 살렸네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이거 그것들의 기름이에요. 예, 복수형이에요. 예, 양한 마리가 아니었고요. 그래가지고 이샤는요. 샤아는 보다라는 뜻이야. 우리 연락하다, 연락하시옵소서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보다죠. 하나님이 샤아 이게 뭐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샤아가요. 잠시만요. 제가 찾아본 보는데 샤아가 샤아는 둘러보다 뭐 도다 욥기 7장에서는 주님 언제까지 하십니까? 주께서 눈을 돌이켜서 내게로부터 보지 않습니까? 할때 샤아. 사람을 쳐다볼 때도 샤하고, 그쵸? 그래서 하여튼 샤아, 쳐다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아도나이께서, 여기 보면, 영어에 보면, looked favorably 했죠. 호의를 가지고, 예. 기쁨으로, 뭐, 하나님 보셨다. 엘, 무엇을? 헤벨을. 하나님은, 헤벨도, 샤아 하시고요. 그리고 그의 민하도 예, 민하도 예, 그의 아프링도 여기서 이건 곡식제가 아니죠. 그쵸? 예. 헤벨은 가져온 양이잖아요. 그쵸? 그렇지만 이게 민하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이제 그냥 소제를 기뻐하셨다가 아니라 그의 재물을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서 샤아하셨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가져온 걸 받죠. 하나님은 받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죄인이 드리는 그걸 다 받으셨죠. 그런데 이제 엘카인 ואל מנחתו לא שעה ויחר לקין מאוד ויפלו פניו. 이게 어떻게 됐느냐? 엘카인 ואל מנחתו לא שעה ויחר לקין מאוד ויפלו פניו. 왜 그런데 엘카인 가인에게 아까 가인 얘기가 먼저 나왔잖아요. 그런데 아벨이 가져왔는데 이제 그런데 가인에게 그리고 가인의 그가 드린 민하토 그의 아프링 민하를요 소재를 재물을 로샤 쳐다보지 않았다 로 안았습니다. 그가 바라보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요. 보세요. 가인도 안 쳐다보고요. 예, 가인도 안 쳐다보고 민하도 안 쳐다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바이하르 예, 하라는요. 관해다. 이게 불이 타오르다. 이게 분하다라는 말이에요. 불이 킨들하다. 예. 킨들은 불을 딱 피울 때
스파크를 탁 내는 거죠. 그쵸? 예, 불이 탁 붙는 거예요. 그쵸? 그가 이 하르 됐습니다. 레 가인이 매우도 대단히. 그래서 그가 와 이펠로 그가 떨어뜨렸습니다. 나팔했습니다. 그는 그것들이 떨어졌습니다. 바나브 그의 얼굴이 예, 바님 얼굴이 그래서 얼굴이 떨어지다 그러니까 그의 앞이 떨어지다 그의 안색이 변하다. 다시 해뭐 이런 거겠죠. 그죠? 다시 했으면 좋겠다. 뭐 하나님이 그러면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동생 것은 왜 받았는지를 알아보고 양으로 드려야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이그 카인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요.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말씀을 하셨네요. 아도나이께서 바요메라 그분이 말씀하셨다. 에 가인에게 가인을 쳐다보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아까 방금 여기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샤아 하지 않았다 했잖아요. 그렇지만 말씀은 하셨네요. 바요메라 아도나이 엘 가인에게 말하였다. 람마 왜 하라 화나느냐 화를 내느냐 라흐 내가 라 플러스죠 너에게인데요 너가 주어같이 해석되었죠 너가 화를 하라를 하였느냐 람마 하느냐 왜 그리고 그리도 또왜왜 화내고 또왜나 블루 떨어뜨렸느냐 너네 너의 얼굴을 안색이 변했느냐? 안색이 얼굴을 떨어뜨리다는 것이 이제 막 씩씩거리고 이제 막 거의 막그 이제 하나님이 그걸 마음을 보셨네요, 그렇죠? 위험하다, 이거 야가 이상해졌다, 살인 나겠다라고 파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됐느냐. 로는 안타잖아요. 근데 이게 하가 이 밑에 하가 관사가 아니고요, 이 반모음이죠. 그럼 이게 의문사같이 인가 뭐 이냐, 안느냐 이런 뜻이죠. 아니냐, 임 만일, 임은 만일이죠. 만일, 그다음에 테티브는 야타브는 토브가 좋다는 말이잖아요. 그쵸? 선하다, 아름답다. 근데 이게 앞에 요드가 붙으면서 야타브는 잘하다, 잘했다, 뭐 선을 행했다. 너가 만일 임테티브를 안았다면, 시에트는 들다 올리다 이게 시에트가 나사라는
단어에서 나왔거든요. 여기 스웰링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고 5375예요. 이게 5375 잠시만요. 딴거 보여드릴까요? 5375 창세기 4장 7절에 야타브 세트 임로 야타브 세트가 나샤 잠시만요 잠시만 지금 세트네요 잠시만 제가 바이블 허브 잠시 한번 열어볼게요 예, 4장 7절 4장 7절 쉐트가 쉐트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헷갈렸습니다. 미리미리다 보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쉐트는 쉐트. 요새 쉐트가요. 쉐트는 exaltation이라고 돼 있네요. 올리다. 예. 그래서 너가 잘 하였다면 올리지 못하겠느냐라는 뜻이네요. 요거 그렇죠?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를 해석이요. 이게 올리다거든요. 받아들이다 올리다. 쉐트 그러면은 안케 아니겠느냐 할로 만일 네가 잘했다면 디브 네가 잘했다면 안겠느냐 쉐트 받아들이지 너를 받지 않았겠느냐. 또 만일로 테티브 네가 잘하게 했다면 요그요 가운데 요드가 이게 히필령이네요. 너가 잘했다면 그쵸 잘하지 않았다면 아 잘하지 않았다면 로 테티브 라 페타 라 페타는 파타 파타는 문 문에서 예. 문 앞에서 문에 하타트는 죄죠. 죄가 또는 이제 죄의 번제물 제물 여기서는 죄죠. 죄가 문 앞에서 로베츠 한다. 죄가 로베츠 하고 있다. 로베츠는 라바츠는 사진 보니까 드러눕다, 예, 엎드리고 있다, 웅구리고 있다, 예, 죄가 문 앞에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왜 엘레카 너에게 엘 플러스 하죠 너에게 테슈카토 테슈카트는 소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바브가 이제 그것의 소원이죠. 그것의 소원은 너에게 있다. 그래서 그것의 소원이 이제 그것의 소원이 이제 죄가 너를 원하나 개역개정은 죄가 너를 엘레카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러나 베아타 티 메샬 보 그것을 마샬 해야 된다. 예. 마샬은 통치하다, 다스리다이죠. 예. 제가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제가 너를 원하지만 죄 짓고 싶어 하지만 죄 짓지 말고 네가 그 마샬 죄를 다스리라. 그렇게 했죠. 죄를 한번 짓기 시작하면 죄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죄가 나를 데슈카트 한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7절까지 했습니다. 본 여기서 틀고 또 깊은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틀린
제가 틀린 것들은 이해해 주시고요. 공부하시면서 많은 조금이라도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